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론 정리 잘 하고 오셨나요? 네, 잘 하셨죠? 이번 주부터 해서 6주간 이제 6주에 걸쳐서 문제풀이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숙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고 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저도 전달을 잘 하고 학생들도 이거를 잘 그러니까 받아 적는다라는 게 사실 약간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빔이 쏘아지고 스크린이 내려온다면은 그러니까 판서 강의가 더 나을 것인지 아니면은 PPT식으로 해서 이거를 답을 제가 문제를 해놓고 나서 올려놓고 나서 답을 띄워주는 게 더 옳을 것인지 이런저런 고민들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학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PPT 강의 형태보다는 판서 강의 형태가 우선이었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있었었는데 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막 학생들이 막 손 털고 있고 막 저려오고 막 이러니까 어깨 아파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대략 제 거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6주에 걸쳐서 들어갈 때 한 주당 15에서 20페이지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5에서 20페이지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책으로 따지면은 15에서 20페이지 정도면은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소화기계 질환 앞쪽에 파트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페이지에서 적어도 248쪽까지 자 248쪽까지 나는 해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조용히 손을 내리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런데 248쪽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풀어 오시는 거고 그 이번 시간에 해당이 되는 6주에 해당이 되는 그 문제 풀이 시간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문제를 여기 이 시간에 읽고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깨우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리. 그래서 책을 좀 늦게 받으셨던지 뭐 이런 게 있으셨겠지만은 제 시간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간들에도 이번 문제 풀이 6주에 해당이 되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려면은 빈노트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채우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미 여러분이 다 채워오셔야 돼요. 채워오시고 수업 시간에 말하는 내용들에서 내가 생각했던 적어왔던 것과 강의 시간에 말하는 포인트 부분에 해당되는 글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지금 제가 경향을 얘기하겠지만은 초창기 시험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서술하시오 깊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로 들어갔었던 문제였었다가 중간에 2009년 10년 넘어가게 되면서 다시 이제 객관식 문제로 들어갔었다가 다시 또 1차 객관식, 2차 서술 문제로 또 나누어졌다가 다시 또 바뀌었던 것이 지금은 2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5점짜리 문제, 10점짜리 문제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단어를 쓰는 거, 4점짜리 문제도 해당되는 단어를 쓰면서 단순하게 그 이유를 한 줄로 간단하게 기입하는 거. 그 다음 5점짜리나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논하시오 라고 해서 서술형 문제 지금 현재 이런 문제잖아요. 2점, 4점 또 문제 배점에 따라서 5점, 10점 이런 배점으로 넘어가는 문제의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술형 문제도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부분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2점이나 4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이 단어가 들어갔느냐라는 걸로 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10점에 해당이 되는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 뒷부분에서 문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체계적 논리적으로 논하라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페이지 273쪽 봐보세요. 273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273쪽 11번 문제를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그 영향 이제 우리 쪽의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가 10점짜리 문제였단 말이죠. 11번 문제가 그러면은 다음은 임상 영양사가 기록한 두 당뇨병 환자의 상담 자료다. A 환자에게 이러한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식사요법에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었던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A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여학생 초등학생이고 여학생이다. 자 갈증 단 음료수 식사를 충분히 하는데도 배가 고프다. 간식을 꽤 먹는다. 저체중이다. 체중 손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자주 피곤하다. 운동이나 활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호흡할 때 가끔 불쾌한 과일향 냄새가 난다. 케톤.
케토시스. 깊은 호흡을 하기도 한다. 호흡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공복시 혈당 수치가 280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환자 B의 경우에는 40대 후반의 남자로 BMI가 29, 그럼 비만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 다음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회식이 잦은 편이다. 고지혈증, 합병증,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요 마찬가지로 공복시 혈당 수치가 160이다. 아까 1형만큼은 A 환자만큼은 안 높았지만 126을 넘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자 지금 제가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밑에 문제 경향을 봐보세요. 그럼 작성 방법. 자 환자 A가 음료수나 간식을 자주 먹는 이유를 혈액과 소변 중에 당과 관련해서 설명해봐라. 그럼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죠. 혈중의 혈당은 높지만 무용지물이죠.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세포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변 중에 당으로 빠져나오더라. 이런 식의 포인트. 혈중당이 높았다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소변 이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변 중에 당으로 빠져나왔다는 말이 있었는지 포인트. 그 다음 A 환자에게 체중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혈당은 높았지만은 결국은 그 당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조직,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 손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체단백의 손실, 체조직의 손실이 일어난다 라는 말이 있었는지. 그 다음 A에게서 호흡 시 불쾌한 과일 향 냄새가 나는 이유를 이 이유, 그럼 케톤체가 발생된 이유잖아요. 결국은 케톤체가 발생된 것을 지방산 산화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라. 그리고 임상 증상을 서술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케톤체 물질 중에서도 아세톤, 그 다음에 아세토아세테이트, 베타하이드록시 뷰트릭엑시드가 케톤체인데 그 중에서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아세톤으로 인해서 불쾌한 과일향이 발생이 되었던 거다. 그럼 얘가 왜 생겼느냐. 결국은 EMP 경로를 통해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대사가 해당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지방에 해당이 되는 지방 부분에 있어서 베타옥시데이션, 베타산화가 일어나면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졌고 이 아세틸코에이가 만약에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칼로리와 CO2와 물 분자로 완전히 에너지로 이용됐으면 완전산화잖아요. 완전산화되지 못했고 남았던 아세틸코에이가 축적이 되어서 케톤체를 만들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증상을 얘기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증상. 이로 인한 증상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갈증이 오고 호흡도 불편해지고 두통도 발생을 하더라.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증상도 쓰시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호흡, 그 다음 여러 가지 두통, 갈증,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환자 A와 B의 식사요법을 단순당과 에너지 섭취 면에서 비교 설명을 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A 환자는 1형 당뇨 환자. B의 환자의 경우에는 2형 당뇨 환자였잖아요. 그럼 A, 둘 다 일단은 단순당, 당장 지금 저혈당, 인슐린 쇼크가 발생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A 환자와 B 환자의 경우에 A는 지금 아까 분명히 체중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더라. 체중이 저체중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B의 경우에는 BMI 29로 과체중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 단순당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제한해 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에너지 면에 있어서 A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체중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충해 주는 식사로 가야 되는 거고 B의 경우에는 BMI가 29이기 때문에 표준 체중으로 내려올수록 조절을 해 주는 것이 낮추는 것이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굳이 단순당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은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도록 특히 A형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단순당 제품을 가지고 다니도록 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한쪽은 충분히, 한쪽은 표준 체중으로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그래서 위에 네 가지 항목을 설명하되, 논리 및 체계성을 갖춰서 구성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이 케톤체에 대한 내용을 쭉 쓸 때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러한 기준으로 넘어간 거다. 두 번째 이러한 기준으로 넘어간 거다. 세 번째 이러한 기준으로 넘어간 거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발생된 거다라고 해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였다면은 1번의 답은 5번, 2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번호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지만은 이거는 기입을 해야 되는 거고 단순하게 서술해 주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 논리적으로 쓰시오, 체계를 갖춰서 써라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두갈 뭔가를 얘기를 할 때 결론을 먼저 앞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쭉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자기 얘기를 쭉 쓴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써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문장을 쓰시려면은 핵심 키워드 해당이 되는 단어 포인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감점이 없어요. 감점이 없는데 해당되는 단어가 없다. 분명히 아까 왜 케토시스가 발생이 되는지 그건 왜 발생되는지 그래서 증상은 그랬는데 여기 두 가지는 썼어. 케톤제에 대한 아세톤 내용도 썼고 대사기전도 썼어. 근데 증상 내용을 안 썼네. 감점 이유가 정확하게 되는 거잖아요. 증상 쓰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무엇을 쓰라고 했는지 문제. 그러니까 밑줄을 쳐준다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거고 와서 이 수업 시간에 이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노트에다가는 여기에다가는 이미 다 기록을 해오셔야 돼요. 빽빽하게. 다 기록을 해오시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썼던 단어랑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내가 썼던 말 중에 이 말은 굳이 필요 없는 말이었나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지 여기에서 새롭게 다시 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풀어오세요. 15에서 20페이지 정도는 미리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6주 동안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습 겸 복습을 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도 읽어놓은 전날 내일 들어가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들어갈 거를 미리 오늘 전날 밤에 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을 다 풀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200%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 따라오기만 하면은 또 새롭게 저게 저거였구나 이렇게밖에 못 넘어가요. 미리 보세요. 미리 보셔야 되는 게 효과가 큽니다. 자, 맨 앞에 볼게요. 맨 앞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영양사 시험을 이렇게 내겠다라는 229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는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애 주기 영양학, 영양 판정 및 실습, 식사 요법 및 실습.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로 영양사 시험 다 바뀐 거 아시죠? 영양사 시험이 올해 2016년도가 39회였었거든요. 2016년도 39회 시험에는 전체 9과목이 다 과락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2017년도가 40회 시험이에요. 40회 시험 때는 전체 4과목 통합이에요. 전체 4과목 통합인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문제 경향이 같이 가요. 왜냐면 그 결국은 뭐 교수님들이 같은 출제위원회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같은 시경과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300문제였던 시험 문제가 총 220문제로 줄어요. 시험 문제가 300에서 220문제로 줄고 1교시에 2과목, 2교시에 2과목 이렇게 또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크게 1교시하고 2교시로 끝나요. 그래서 1교시는 100분간, 2교시는 85분간. 그래서 여기에서 120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100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데 첫 번째 시간에 1교시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양학하고 생화학이 여기에 들어가요. 같이 같은 과목으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영양학, 생화학을 같이 묶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교시 이제 두 번째 장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이 영양 교육, 그 다음에 영양 교육하고 나서 식사요법, 그 다음에 생리학, 식사요법 및 생리학. 그래서 생리학 파트 같은 경우에도 식사요법에서 관련된 것만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임상영양학이라든지 영양 판정이 또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가 한 과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과목, 이런 식으로 한 과목 해서 60문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왔던 것이 식품학, 그 다음에 식품 미생물, 그 다음에 조리. 그 다음에 조리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 부분에서도 실험조리, 실험조리 포함, 그 다음에 저장학 및 가공학 포함. 근데 저장학 및 가공학 포함이라 그랬었는데 이게 전혀 별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두류의 가공이 뭐예요? 두부. 우유의 가공이 뭐예요? 치즈버터. 육류의 가공이 뭐예요? 햄, 햄 소세지잖아요.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멀리, 아주 멀리 동떨어지는 건 아니고, 결국은 같이 연결시켜진 건데, 식품학, 식품위생물, 이렇게 조리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40문제로 줄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생법규,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 이렇게 들어가는 파트가 60문제.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 결국은 지금 우리 식으로 해서 통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통합으로 들어가면서 이 전체가 결국은 다 과락으로, 그러니까 모든 과목,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과목 전체가 다 과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통합 과목이에요. 통합.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처럼 똑같이 생애주기 영양학도 여기 들어가요. 같이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 판정, 식사요법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처음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크게 맨 처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는 크게 네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개요 파트에서 한 문제, 소화기계 질환 및 식사성 알레르기 파트에서 한 문제, 당뇨 심순환계 질환 신장 질환 파트에서 한 문제, 비만 저체중 빈혈 파트에서 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했던 배정이 있었어요. 밑에 포인트를 보시면은 식사요법 및 실습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식사요법 개요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가 중요한 단어예요. 식품 교환군. 자, 교환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교환법 활용을 할 줄 아는지,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왔잖아요. 교환법 활용 문제는. 그 다음에 병인식, 예를 들어서 맑은 유동식, 특히 연식, 이 문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연식 문제 구별되었었고요. 그 다음, 소화기계 질환 및 식사성 알레르기에서도 먼저 이러한 대사 부분에서는 왜 발생되었느냐, 질병의 원인, 그럼 임상이죠. 임상 영향. 진단, 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고 진단은 어떻게 했느냐, 판정이죠. 판정. 그 다음에 대사 변화가 어떻게 생겼느냐, 생리학이죠. 그러니까 원래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대사 변화가 발생되었느냐. 그래서 질환이 생겼을 때, 질병이 있었을 때 약물로도, 수술로도, 식사로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식사요법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로 들어가는 치료법을 물어보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 당뇨병, 심순환기계 질환, 신장질환이 들어갔는데, 자, 당뇨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질병의 원인,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고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혈당, 공복시 혈당이 160이었다, 공복시 혈당이 280이었다 이런 식으로 진단. 그리고 대사 변화, 케토시스가 발생했고 숨냄새는 어떻게 났고 여러 가지 두통이 발생을 하였고 이러한 대사 변화. 그래서 그중에 우리는 식사요법을, 열량을 많이 줄래 조금 줄래, 단순당은 어떻게 할래, 식사요법을 어떻게 할래,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음 비만, 저체중, 빈혈의 식사요법.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병의 원인, 종류, 증상, 진단. 특히 비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합병증과 같이 연결시켜서 나오는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식사요법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부분이었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출제 유형을 이제 제시를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작년에는 인강으로 듣다가 올해는 실강으로, 작년 올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론이나 문제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는, 그러니까 뭐 이미 이 답을 적어놓고 나서 나는 이 답 다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념 파악이에요. 개념 파악이고, 빈 것이 있었을 때 내가 이 답을 읽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할 줄 아는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쓴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빈 종이에 쓰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빈 종이에 이렇게 나도 써낼 수 있는지, 도출할 수 있는지, 그걸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1차 문제 보시면은 1차에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겠다라고 했었을 때 소화, 당뇨에 해당이 되는 아래 설명 중 가로에 들어간 적당한 말은 그랬죠. 그러면은 소화, 당뇨 어린이가 가벼운 저혈당 증세를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혈당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혈당이, 공복시 혈당이 보통 70에서 100 정도가 정상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126 이상으로 말하게 되면은 126 이상에서는 당뇨로 진단을 하게 되고, 70 아래인 경우에가 저혈당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50 아래이면은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죠. 혼수까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세 끼 굶었다고 해서 내려가지 않아요, 쉽게. 근데 이제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식사를 굶었을 때 이용이 되지 못,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이로 해서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다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올려주기 위해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순당이잖아요. 바로 흡수될 수 있는 단당류, 이당류 해당이 되는 것들. 그래서 단당류, 이당류에 해당이 되는 당류 물질, 단순당에 해당이 되는 걸 넣어주게 되는 건데, 보통 그 양이 10에서 15g 정도죠. 10에서 15 정도를 섭취하면 회복될 수 있다.
이때 무가당 오렌지 주스, 그러면은 식품교환목표에서 과일군에서 1교환단위에 해당이 되는 과일군의 1교환단위가 몇이었어요? 당질 함량이 12g이었잖아요. 그러면 12g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과일 주스로 대략적으로 약 2분의 1컵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뀌었던 2010에 바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과일 주스가 2분의 1컵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도가 더 높았던 포도주스 이러한 것들은 80ml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과일의 경우에는 100ml 정도로 해서 2분의 1컵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당도가 높았던, 참고로 써놓으세요. 당도가 높았던 포도 주스, 배 주스, 그러니까 포도와 배 같은 경우에는 80이었어요. 80. 80으로 약 5분의 2컵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뭐 사과 주스, 뭐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토마토 주스, 뭐 파인애플 주스, 이러한 것들은 100이었어요. 100. 그래서 2분의 1컵 정도를 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해당되는 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5번이 되겠죠. 12g 정도의 무가당 오렌지 주스, 무가당, 그 천연. 무가당 오렌지 주스 2분의 1컵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2015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1월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그 발표된, 변경된 내용으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핵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나왔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적인 당질 섭취를 줄이자라는 내용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정리를 반드시 꼭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질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크게 식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함유되어 있는 식품 내재당하고 조리 가공 시 첨가당이 있었잖아요. 첨가당. 그래서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된 당. 지금 무가당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당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리 가공 시 첨가당으로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었는데, 우리 이번에 그거 에너지 필요 추정량,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에너지에 있어서 당질의 경우에 전체 에너지의 몇 퍼센트 정도로 제한하자 그랬어요. 15에서 20% 정도로 조절하자 그랬었고, 특히 조리 가공 시 첨가되는 양은, 그렇죠, 10% 이하로 조절하자, 그래서 5에서 10 정도, 10 아래로 조절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리 가공 시 첨가되는 당의 대표적인 것들에 설탕도 있었고, 뭐 액상과당도 있었고, 시럽도 있었고, 당밀도 있었고, 꿀도 있었고, 이런 내용들도 몇 개 얘도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무가당 오렌지 주스라고 했던 것은 이러한 당을 첨가하지 않은, 당을 첨가하지 않은 내재된 당만을 얘기한 거였다는 거, 그죠? 이렇게도 구분하시면서 저런 부분이 저렇게 응용 적용이 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다음 영양 상담을 받고 있는 비만 어린이 경희에게 권장할 수 있는 식사요법을 골라봐라라고 했죠. 포인트는 문제를 꼭 잘 보세요. 비만이에요, 비만. 그래서 주식으로 죽이나 국수는 권장식품이다라고 했는데, 나트륨 얘기 이런 거 일단 없잖아요. 비만 얘기를 했었고, 죽이나 국수의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줄 수 있죠. 맞아요. 죽국수는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국수 나트륨 함량이 많아.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요. 고혈압 얘기가 없었잖아. 비만 자체만 포인트예요. 그래서 죽국수는 양이 많으면서 포만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 다음 음식을 먹을 때는 작은 접시를 사용한다. 맞죠? 그래서 내가 많이 먹는 것처럼. 그 다음 단백질은 체중 킬로그램당 자 1.0에서 1.5. 그래서 특히 소아, 당뇨인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배려를 해줘라 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무조건 당질은 줄이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최소 100g 이상 섭취를 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기준, 그러니까 보통 100에서 130 정도를 얘기를 했죠. 자,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케토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가나다라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서술형 문제, 2차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좀, 이건 좀 길게 예제를 들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자, 지수의 경우에 만 11세, 남자 어린이다. 그 다음 키 150에 몸무게 40,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자 며칠 전 방과 후 축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자 밑줄 해놓으세요. 기운이 없어지고 메스꺼움을 느꼈다라고 말을 했죠. 기운이 없어지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증상 중에 하나로 무기력,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메스꺼움, 그 다음에 구토,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 탈수, 더 진행이 되면 혼수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무기력,
메스꺼움, 구토, 탈수, 혼수. 그러니까 증상들도 쭉 흐름. 쓰러졌다. 친구들이 달려가 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렸고 탈수죠. 흘리고 있었다. 자, 전화를 받은 부모님은 급히 달려와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시켰고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 자,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았고 공복시 혈당 검사가 표 1에 해당이 된다. 자, 5% 포도당하고 레귤러 인슐린, 칼륨, 인. 자, 칼륨, 인은 전해질이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위한 전해질. 그러니까 인슐린 더하기 수분과 전해질을 지금 정맥주사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 갔다. 자, 퇴원을 했고 영양교사에게 본인이 1형 당뇨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래서 점심 식사, 간식 양에 대해서도 상의하기를 원한다. 자, 꿈에 대해서 염려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은 공복 혈액 검사 결과에서 정상 범위, 헤모글로빈 수치 12에서 16 범위에서 11, 약간 낮죠. 그 다음에 헤마토크릿 범위도 36에서 38%인데 그 사이 껴있고요. 자, 일단은 글루코즈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혈당이 65에서 110까지 봐줬는데 340이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140에서 190 사이에서 가운데 정상 범위. 자, ALT, 바로 옆에 나와 있는 AST, 알라닌 트랜스포라제, 아스팔테이트 트랜스포라제는 뭐예요? 그렇죠. 간 수치죠. 간에서 간 상태를 알 수 있는 수치로 ALT의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GPT, AST의 다른 이름이 GOT였었어요. ALT가 알라닌이 피루베이트, 그래서 GPT, AS, 아스팔테이트가 옥살로아세테이트, 그래서 GOT 이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ALT, AST 혹은 GPT, GOT가 혼용돼서 쓰인다 그랬어요. 그것도 같은 걸로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블러드 유레아 나이트로젠 값이 BUN 값 7에서 18이 정상 범위였는데 26으로 높았고요. 자, 크레아티닌 수치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1.3 범위인데 이제 위쪽에 1.3. 크레아티닌이 어디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육에서 분비가 돼서 근육에서 에너지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로 그 피 형태로 에너지 형태로 있다가 그 체질 체근육 속에 있었던 단백질이 분해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체단백을 알아보는 수치가 크레아티닌이었잖아요. 체단백을 알아보던 크레아티닌.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중성지방, 그다음에 자, MCV 그러니까 평균 적혈구 용적이죠. 정상.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염소, 그다음에 HDL. 자, 중요한 것이 또 굉장히 숫자가 높게 나왔던 것이 헤모글로빈 A1C가 나왔죠. 그래서 6에서 8.5까지를 정상 범위로 봤는데 무려 11이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거에 대표적인 것이 글루코즈하고 헤모글로빈 A1C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자,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수의 BMI를 계산하고 적정 체중인지 아닌지 판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봐라 라고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키 제곱미터분의 몸무게니까 1.5 제곱분의 40이죠. 그러면은 17.8인데 단순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돼요? 체질량 지수 성장 도표. 그죠? 그 백분위를 봐야 되는 거죠. 체질량 지수 성장 도표에 따라서 백분위를 본 다음에 50%를 기준으로 해서 25%인지 75%인지 90% 이상인지. 그래서 90% 이상이면은 비만 위험도가 있다. 9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체질량으로만 봤던 것이 아니라 체질량 지수 성장 도표. 체질량 지수 성장 도표를 보고 백분위 자료로 읽어줘야 돼요. 백분위 자료. 체질량 지수 성장 도표, 그러니까 연령별 백분위 자료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 영양학 쪽에서 영양 판정에서 백분위 도표 읽는 문제도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백분위. 그래서 50%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90% 이상인지 확인하는 거, 백분위 도표. 그 다음에 이번에 지수의 성장 발육을 고려한 열량 필요량을 트레이스만 공식으로 산출하시오 라고 했었는데, 자, 트레이스만 공식에 해당이 됐던 것이 1000kcal 더하기 만 나이 곱하기 100이었었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문제에서 만 11세다 라고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11을 곱하게 되면은 1000 더하기 1100이니까 2100. 그리고 이 만 나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몇 살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2세 이상이었어요. 만 2세 이상. 그러니까 뭐 아직 이제 그 24개월 이전에 돌전 그런 아기들 있잖아요. 이 아기들은 무조건 이걸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때는 체중에 따라서 구별을 했었죠. 몸무게에 따라서 구별을 했었고 트레이스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만 2세 이상에서 적용을 했었어요. 그다음 이번에서 축구를 하는 도중에 지수에게 나타난 증세는 무엇인가라고 했죠.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아까 구토, 메스꺼움의 무기력 뭐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 아이의 경우에 저혈당 쇼크로 보고 싶어요. 혼수로 보고 싶어요. 저혈당으로 보고 싶어요. 혼수로 보고 싶어요. 밑에 봐봐. 수치를 봐봐. 글루코즈 농도를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혼수예요? 저혈당이에요? 저혈당 아니잖아.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검사했다며 340이 나왔잖아요. 저혈당 아니잖아. 저혈당 아니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뭐예요? 혼수예요. 케톤성 혼수.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운동하다가 쓰러졌으면 무조건 인슐린 쇼크가 아니야. 그죠? 밑에 숫자를 봐, 숫자를. 그러면 봤더니 글루코즈에서 지금 이미 혈당 농도가 340으로 나왔잖아요. 340이 나왔기 때문에 저혈당이 아니라고. 저혈당이 아니고 바로 당뇨병성 케톤증 혼수였던 거예요. 당뇨병성 케톤증 혼수. 무조건 쓰러졌다고 해서 저혈당증 아닌 거 보시고요. 자, 왜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지 설명해봐라. 케토산증이 왜 나타나는지 설명해봐라 이거잖아요. 아까 설명했었죠. 케토산증이 왜 나타나는지 설명하라. 뭐라 그래야 돼요? 혈중에 지금 당은 340으로 높지만은 이용되어 못돼요. 못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체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바로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졌고 이것의 불안전산화가 이러면서 바로 케톤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쓴다면은 인슐린 부족으로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인슐린 기능 부족으로. 그러니까 인슐린 양의 부족이었던 기능 부족이었던 인슐린 부족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지 사용될 거 아니야. 혈당에만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액 중에 있는 당이 적혈구를 가든 뇌를 가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가고 있는 거죠. 인슐린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혈중에 당만 있을 뿐이지. 포도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지 못해서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에너지원으로 분해가 된다. 체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분해가 된다. 자, 체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분해가 되었고 이때 무엇이 많이 생성이 된다? 아세틸코A가 다량으로 생성이 되고 이것들이 TCA사이클로 완전히 산화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 불완전 산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불완전 산화가 되면서 결국 무엇을 만든 거예요? 케톤체 축적을 만들게 되면서 케토산증, 케토시스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 문제를 많이 못 풀어요. 여러분들도 쓰느라고 바쁘고. 왜 써오셔야 되는지 알겠죠. 미리 공부를 그래서 해오시고 내가 말한 내가 정리해놓은 거에서 뭐가 빠진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지난 8에서 12주 동안 8, 12 주 긴 시간이죠. 지수의 혈당 조절 정도와 당뇨병성 합병증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 지표로 사용이 되는 것은 그랬죠. 자, 8에서 12주 동안에 비교적 3주, 이 두세 달 동안에 관리 조절 능력을 볼 수 있는 임상 지표는 뭐다? 그렇죠. 당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A1C 였었죠. 자, 이번에 이 수치가 지수 연령,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혈당 조절, 얼마 이상이면은 혈당 조절 상태가 불량이다 라고 판정하느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8% 정도를 봐요.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8%. 자, 우리가 6에서 7%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11%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당뇨다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가능하면은 일반인이든 당뇨 환자든 얼마 아래로 떨어뜨려라. 6.5% 아래로 떨어뜨려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6.5 아래로. 그러니까 일반인도 6에서 7%까지 정상으로 봐주지만은 그래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 헤모글로빈 A1C를. 그래서 6.5 아래로 떨어뜨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6.5 아래.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8%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8%. 그 다음 3번 보시면은 자, 특히 이 수치가 아주 높은 상태, 헤모글로빈 A1C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수치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지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기전을 설명해 봐라 라고 했었는데, 당화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중요했던 것이, 헤모글로빈의 원래 주요 역할은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데 혈중에 글루코즈가 너무 많으니 바로 이 산소하고 결합을 하지 못하고 나도 그럼 글루코즈랑 결합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글루코즈하고 결합한 당화, 글루코즈하고 결합된 헤모글로빈이다 이 말이에요. 당화된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얘하고 이렇게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라. 그다지 증세를 아주 못 느꼈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 왜 그 생리학에서 산소 해리 곡선이 있었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게 되고 각 세포에서 산소를 빨리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합되어 있었던 산소들을 빨리빨리 각 필요한 기관으로 떼줘야 되는데, 얘가 산소랑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글루코즈랑 결합되어 있다 보니 산소 운반을 못 해줘 버리게 되겠죠. 결국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돼 버릴 수 있어요. 아까 그 바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 없긴 하지만은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서 A형 환자 중에서 가끔 깊은 호흡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호흡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호흡 곤란이 나타나게 되고, 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된 글루코즈의 경우에는 세포 이러한 혈관 벽을 공격하게 되면서 혈관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또 그래서 두 가지,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혈관을 약화시키기도 하더라라는 문제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호흡 곤란.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되지 못하고 글루코즈랑 결합되어 있다 보니 산소 운반을 못 해주게 되면서 호흡 곤란이 발생될 수 있다. 그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온다라는 문제. 그래서 바로 이제 산소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젖산 축적이 많아지고 지치고 피곤해지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조직에서 이용된 산소 부족을 초래하게 되면서 결국은 젖산 축적으로 인한 지치고 피곤해진다. 빨리 지치고 피곤해진다. 자, 네 번째 4번 문제 보시면은 축구를 좋아하는 지수가 학교에서 운동하기 전 어떤 점에 주의하도록 지도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자, 1형 당뇨 환자가 운동을 한다. 운동 전에 어떻게 주의해라. 어떤 점을 주의시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 전후 무엇을 해야 돼요? 혈당 체크. 운동 전후 혈당 체크를 해서, 자, 부족한 경우에, 혈당이 낮은 경우에 보충 간식을 먹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체크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혈당을 체크한다라는 말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혈당. 그래서 혈당이 예를 들어서 80 아래로 해서 낮은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간식을 줘야 되는 거고, 혈당이 250 이상으로 너무 높다 할 때는 운동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고. 자, 이거 그래서 한번 써놓으세요. 지금 여기서는 운동 전으로 혈당을 체크하여 혈당이 낮은 경우에 간식을 제공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거꾸로 또 혈당이 25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혈당이 250인 경우에 운동을 통해서 혈당을 소모해서 혈당을 정상으로 낮추도록 한다. 그럼 왠지 맞는 답일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혈당이 지금 250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론 때도 설명을 했었지만은 혈당이 250으로 높다라는 것은 지금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당이 혈중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만은 결국은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무용지물의 상태야. 그런데 내가 막 운동을 해.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내 몸의 근육에서는 혈당을 필요로 해. 그러면은 혈당, 이 혈액 속에 많았던 이 혈당은 무용지물이지만은 내 근육은 혈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더 만들어야 되나 보다. 내 몸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하게 되면서 당신생을 또 일으키게 돼요. 그럼 결국은 높아진 데다가 당신생을 또 일으키게 되면서 혈당을 더 높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너무 높을 때는 운동하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생리학 문제에서, 그러니까 생리학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 세포에 항상성 얘기가 나오면서, 왜 생리학 처음 파트가 항상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뭐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 혈압을 120에 80을 유지하는 거, 이것들이 결국 몸에서 항상 항상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당뇨 환자의 그러니까 생리학 문제인데 당뇨 환자의 세포는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기가 쉬운가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당뇨 환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그러니까 세포 내물질, 세포 외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세포 외 당뇨 환자는 글루코즈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이용되지 못하는 글루코즈가 너무 많네. 그러면은 세포는 상대적으로 무슨 저예요? 고예요? 저농도가 되겠지. 그래서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무슨 농도가 되는? 고농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삼투현상에 의해서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빠져요? 저에서 고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세포에 있어야 될 물이 바깥 조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쭈글쭈글쭈글, 만약에 염장법, 당장법처럼 세포가 쭈글쭈글,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분리가 되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이게 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수축되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생리학 문제였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로 삼투농도하고 연결이 되는 기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 요즘에 뭐 연예인들 나와서 이제 뭐 먹방, 그러니까 먹는 장면 보여주면서 뭐 입에 넣으면서 신음 소리를 낸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푸드 포르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거를 섹스하고 연상을 시키게끔 그 행동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불어서 같이 나왔던 게 먹기 대회에 나오는 것들 좀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물 먹기 대회를 한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누가 더 짧은 시간에 많이 섭취하는가. 그래서 근데 배짝 마른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1등을 했어. 그날 1등을 했는데 보여주는데 정말 말랐던 여자인데 그 상 받을 때 보니까 배가 아랫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그날 저녁 사망했어요. 그 여자 사망했어요. 그 나왔어. 지난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수업 시간에 저 얘기해 줘야지 이러면서 그 봤었거든요. 사망했어. 그날 밤에 사망이었었는데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봐봐요. 거꾸로 이번에는 세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바깥쪽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야. 물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적당량이 아니라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섭취를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고 세포 안쪽이 고농도가 됐네. 그럼 물은 저에서 고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 그날 저녁.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몸에 있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전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당뇨 부분에 있어서도 거꾸로 그 다시 기본 문제로 돌아가면서 저농도 고농도 이러한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부분에 대해서 아 바깥쪽에서 상대적으로 글루코즈가 많으면 고농도가 발생이 되면서 세포의 원형질 분리가 발생될 수도 있구나라는 개념도 같이 갖춰놓으라고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운동 전후 혈당 체크, 보충 간식을 먹도록 한다라고 했고, 보통 이제 1형 당뇨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혈당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자 단순당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죠. 그 단순당이 뭘까요? 아이들이 그렇죠, 초콜릿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러한 것들, 당분 음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혈당 증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저혈당 증세에 대처하도록 한다. 자, 하나 더. 다음 증세에서는 운동을 금한다.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거꾸로 이제 이거는 지금 저혈당증을 우려를 하면서 단순당을 체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은, 거꾸로 다음 상태에서는 운동을 아예 못하게 해야 돼. 지금 첫 번째 말했던 거, 혈당이 얼마 이상일 때? 250 이상일 때. 250mg/dL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태? 배고픔. 공복 상태. 공복 상태. 세 번째, 자 이미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케토시스. 케토시스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자 마지막 네 번째, 1형 당뇨면 인슐린 주사를 맞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은 인슐린 최대 작용시간일 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네 가지 경우에는 운동을 금하더라. 혈당이 너무 높아도, 너무 배가 고파도 이미 케토시스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인슐린 약물의 최대 작용시간이야. 그럼 최대 작용시간은 급하게 저혈당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는 운동을 금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다음, 지수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식사관리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제 1형 당뇨고, 1형 당뇨는 무엇을 맞아? 인슐린 주사를 맞을 거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주사 작용 시간과 식사 시간의 규칙성,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 그러니까 약물은 최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음식을 안 먹었어. 그럼 저혈당에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저혈당에 오게 되면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뇌 손상으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뇌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지? 당뇨 부분 했었을 때 영유아의 경우에는 그 공복시 혈당 범위를 좀 높게까지 잡아줬던 거, 180, 200까지도 잡아줬던 거, 그게 바로 뇌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 그래서 바로 인슐린 종류에 따라서 식사 배분 규칙적으로 잘해라 이러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두 번째, 혈당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뭐 꼭 1형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전체 합병증을 보자면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 합병증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뭐 가장, 그렇죠, 갑작스럽게 혈당이 낮아져 버리는 인슐린 쇼크라고 말할 수 있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케톤증성 혼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서는 뭐였었어요? 그렇죠. 비케톤, 그러니까 케톤체가 아니라 비케톤성, 말 그대로 진짜로 고삼투압성 혼수라고 해서 무려 혈당이 600, 1200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엄청난. 그죠? 그래서 바로 케톤증 혼수라든지 뭐 비케톤증 고삼투압성 혼수라든지 있었는데, 굳이 처방법을 체크를 하자면은 저혈당에서는 뭐였어요? 일단 의식이 있다면. 그렇죠. 단순당. 15에서 아까 10, 15 정도의 단순당을 섭취를 해주고, 의식이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당 주사.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럴 땐 어떻게 해? 글루카곤 주사를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혈당 증상 처리 방법이 있었고요. 케톤체가 너무 많아서 발생되는 혼수야. 그 다음에 케톤체가 아니라 글루코즈가 너무 높아서 발생되는 혼수야. 빨리 아까 말한 혈액 속에 그 세포하고 내 외부 간에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빨리 항상성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케톤체를 빨리 에너지로 대사시켜줘 버려야 돼. 글루코즈를 빨리 에너지로 대사시켜줘야 돼. 그럼 무엇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인슐린 주사와 더불어서 우리 조절할 수 있는 뭐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전해질, 수액제를 넣어서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아까 칼륨과 인 주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정맥주사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만성 합병증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혈관계 합병증들이 있었죠. 혈관. 그래서 혈관계 합병증에서도 큰혈관, 대혈관도 있었고 미세혈관 합병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혈관 합병증으로 관련된 대표적인 것들이 뭐였어요? 그렇죠. 심장질환들이었었죠. 대혈관 합병증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심장병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또 고지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졸중도 해당이 돼요. 뇌졸중. 미세혈관에서는 끊없이 신장의 포도당 역치를 계속 건드려. 신장의 그 세뇨관에서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해. 계속 쏟아내면서 결국은 신장이 같이 망가져. 그게 뭐였어요?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질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망막에도 문제가 왔죠. 망막변증. 결국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세포가 터져버리는 것들. 망막변증. 그 다음에 신경장애도 왔었죠. 신경장애가 오게 되면서 신경장애. 그래서 결국은 신경장애로 인해서 자율신경, 말초신경 문제가 올 수 있었던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합병증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감염이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면역력이 워낙 결핍되어 있고 감염이 쉽게 오다 보니까 뭐 요로결석이라든지 폐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질환들, 피부 화농이라든지 괴져, 썩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심각하면 이제 절단까지 가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당뇨 파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제1형 당뇨의 특성, 그 다음에 혈당의 조절 상태 판정 기준을 아느냐, 그 다음에 식사, 이거 1형 당뇨에 따른 식사 관리 방법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자, 성장에 대한 뭐 신체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생화학적 영양 상태, 당뇨병의 증상, 진단법, 또 아까 케톤체와 같은 대사 변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어떻게 식사요법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자료를,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서술형으로 해서 설명할 줄 아느냐, 이것이 이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자, 이거는 지금 그 이제 협회에서 시험 문제 출제위원 할 때 그 공청회 자료로 해서 이런 식으로 2차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 문제가 아까 작년 나왔던, 좀 전에 나왔던 A형, B형 당뇨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벗어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전혀 없는 거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문제가 다시 재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이제 서술형 문제가 아까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것 가로놓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백질이다.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윌슨병이다 이렇게 명칭을 쓰는 것은 정확하게 그 단어가 안 들어가면 틀리는 거지만은 서술형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키워드를 썼느냐 안 썼느냐, 감점을 안 당했느냐 당했느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기 때문에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핵심 키워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꼭 그런 연습들을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보셔야 되는데 잠깐 쉬고 자 식사요법의 개요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